뭐하라고? 햇반 아이스크림. 햇반 아이스크림? 그건 언제 나왔어? 지난달 중순에 나왔는데 이게 또 맛이 아, 궁금해. 됐고. 늦게 가져와서 말이 많아. 얼마야? 한개 2,900원. 뭐? 가격 미쳤네? 그지, 편의점 가도 햇반이 하나에 2,000원이면 되는데 얘는 아, 뭐 됐고. 왜두 개야? 하나는 그냥 쌀이고 하나는 흑미로 만들었대요. 쌀? 그럼 젤라또랑 비슷한 거야? 얘는 성격도 더럽게 급해요. 내가 먹어봐야 알지 인마. 아, 그러니까 먹어보고 얘기하라고. 아, 옛날 거 하지 말고 그냥 하라고. 할 거면 숫자로 떠서 보여드리든가. 맛은 어때? 달지 뭐. 그게 다야? 차갑고 달달해요. 아, 야, 알았어, 알았어. 말안 끊을 테니까 제대로 말해봐. 아니요. 간결하라며. 단맛 기준은 어때? 빵빠레 기준. 살짝 더 달어. 부드러움은? 근데 빵빠레가 녹고 있는 중이요. 방금 냉장고에서 꺼낸겨. 방금 꺼낸 거. 비슷해요. 젤라또처럼 쫀득해? 아니 조금 덜 쫀득해. 그럼 다른 특징이 있어? 쌀이 들었어. 쌀이 씹혀. 그래서 또사 먹어, 안 먹어? 이 가격이면 600원 더 보태서 배랍 민초 먹을려. 어? 너 민초다냐?